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저희가 아까 이거 좀 눈에 띕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키워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건강에 관련된 얘기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GM작물과 GM식품과 알러지 어떤 관계가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식품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제 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독성 그쵸. 하고 이제 알레르기 혹은 알러지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러지는 이 단백질과 같이 이렇게 분자가 큰 물질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일단 GMO와 관련된 알레르기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브라질 너트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네. 그 브라질 너트를 건강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판매하고 그랬었는데 그 브라질 너트가 견과류인데 그 안에 단백질이 메타이온이라고 하는 황을 포함하는 아주 영양가가 높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식물 단백질에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브라질 너트에 있는 단백질을 콩에다 집어넣어서 영양성이 개선된 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단백질이 알레르기 유발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오. 그래서 당연히 과학자들은 개발자들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발을 포기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라질 너트 케이스라 해가지고 GMO 안전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교훈이 되고 있죠. 이 알레르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땅콩 같은 거 못 먹는 분들한테는 네.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연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이제 집어넣겠다라고 네.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유전자의 단백질이 알레르기 유발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 그다음 심사 과정에도 그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해서 그다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심사 과정에서 승인이 되는 거죠. 오,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기도 그쵸? 하고요. 약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좀 배제하고 이거를 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GM 식품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식량 안보입니다. 저희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PD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주로 먹는 과일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저는 평상시에 바나나 뭐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만약에 바나나가 다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러면 GM 바나나를 드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먹어야겠죠? 드실 거예요? 아니 또 이렇게 박사님의 얘기를 나눠보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예. 그 바나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나나와 관련해서 최근에 호주에서 이제 GM 바나나가 승인이 됐어요. 오, 그래요? 근데 바나나는 원래 씨가 많은 과일이에요. 아, 원래요? 예. 오. 그랬는데 이제 씨가 있으면 이제 불편하고 그쵸. 그다음에 생산성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종을 통해서 이게 씨가 없는 바나나가 됐어요. 씨라고 하는 게 이게 자손을 퍼뜨려서 우리가 그쵸. 그 종자를 많이 만들어 농사를 짓 텐데 네. 바나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클론이라고 하는 복제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복제품 그 식물체의 클론으로 이제 증식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론은 이제 복제니까 동일한 품질을 네. 갖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다 재배가 돼가지고 그거를 썼는데 네. 푸사리움이라고 하는 곰팡이병이 있습니다. 네. 그 병에 취약해서 이게 거의 이제 폐기될 위기에 처했어요. 과학자들이 이제 다른 품종을 육성한 게 요즘에 유명한 캐빈디시라고 하는 그 바나나 품종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캐빈디시가 바나나 재배 시장에 주력 상품으로 이제 잡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푸사리움 곰팡이 중에 어떤 다른 변이 종이 그 캐빈디시를 공격하게 됐어요. 그 녀석들도 발전하는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이 병과 작물은 항상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그 야생종 바나나에서 새로 나온 푸사리움 곰팡이의 저항성인 유전자가 밝혀졌고 네. 그걸 갖다 GMO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곰팡이병 저항성 바나나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위해성 심사를 거쳐서 호주하고 몇몇 나라에서 뭐 최근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부사리용 곰팡이병은 이렇게 가지고 또 극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제가 좋아하던 바나나는 이미 GM 식품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옛날에는 이제 그 GM이 아니라 그 육종, 그러니까 전통, 그러니까 작물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단순히 교배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GMO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다. 네. 네, 박사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우리나라 식량 안보는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이 20%대 머물고 있고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걸 빼더라도 네. 40%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식량 안보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에요. 32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식량에 많이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재는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니까 네. 돈을 주고 사오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네.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돼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기후도 오고, 그 다음에 뭐 가뭄도 오고, 새로운 병충해도 나오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네. 우리 같은 나라는 세계의 농산물 생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네. 직격탄을 맞는 나라예요. 그죠? 일단은 우리 환경 변화를 대비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뭄이 많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된 작물들도 좀 만들어야 되고 네. 세계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그 기술을 외국에다 제공을 해서 그 안정화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네. 우리가 또 사 먹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그쵸. 또 우리가 기술을 거기에 판매하면 또 부가가치가 또 생기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또 돈도 벌고 뭐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네. 생명과학 기술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뭔가 좀 우리나라만의 자체 기술 개발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저희도 1980년대부터 이 GM 기술 개발을 투자를 시작했고 네. 굉장히 기술력은 높습니다. 기술력은 높은데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측면에서 작은 기업들, 공공기관들이 그걸 감당하기는 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해성 심사, 네. 위해성 평가는 이 안전한 품을 만들어서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마련한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GMO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식량 안보에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좀 많이 함께 네.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GM식품과 그리고 또 안정성, 또 미래의 식량 안보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 GMO 인사이트에 마무리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슬로건 이벤트, GMO 슬로건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GM식품은 땡땡땡이다. 여기에 이 땡땡땡을 우리 박사님이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GM식품은 현재와 미래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신? 아시겠지만 네. 현재 우리 주변에 GM식품들이 이미 있고 네.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GMO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GM식품들, GM작물들은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와 미래다 라고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GM식품은 현재와 미래다 이렇게 또 우리 박사님이 또 슬로건 이벤트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GMO 슬로건 이벤트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신 후에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더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O 인사이트!